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글로벌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똑똑한 주식시장은 이미 컨택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맞을 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움 리서치에서 항상 믿고 보는 허혜민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허혜민 연구원은 요즘에 그 우주가 본인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일종 일명 뭐 허동설이라고 올해 뭐 승진도 했죠. 우리 회사에서 큰 상도 받았죠. 최근에 또 77인치 OLED TV까지 샀죠. 굉장히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고요. 이제는 뭐 주가만 잘 맞추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이벤트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게 이제 일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요게 좀 종료가 됐는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남긴 시사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소개 아,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제가 온 우주에 에너지를 이미 다쓴것 같아서 제약바이오가 좀 쉬나 봅니다. 아, 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이 차트 데이터 보시면 보통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기간에 많은 이벤트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적었어요. 이게 2020년 자료하고 21년 자료를 좀 비교를 올해 해보시면 아무래도 언택트 측면에서 행사가 진행돼서 그런 측면도 있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좀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있었었는데요. 빅파마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게좀 프리미엄을 더 주고 M&A를 하기에는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JP모건 컨퍼런스 중에 좀 많이 나왔고, 기술 도입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텍들이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의 니즈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기간이 조금 심심했다라고 할까요? 거래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좋기 때문에 M&A 하기도 좀 부담이고, 굳이 그 기술 이전을 안 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도 약간 그런 좀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좀 주가가 쌀때 M&A가 많이 일어나는데 M&A 측면에서는 좀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도 미국 작은 바이오텍들이 밸류에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계속 좀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기업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화이자 것들이 좀 화이자 기업들의 데이터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백신 관심이 좀 많아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백신 가격이 사실 지금 한 도즈당 이제 19불, 20불 정도 하고요.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40불 정도로 하는데 화이자가 얘기했던 거는 이 팬데믹이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제공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모가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이 백신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멘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mRNA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mRNA가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됐는데 지난 화이자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이그 백신에 대해서 올해 가이던스를 16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17조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고 처음으로 mRNA 쪽에 승인을 받은 약품이 메가 블록버스터, 저희가 보통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10조 이상 연 판매인데 그렇게 될수 있는, 그래서 이 mRNA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본 빅파마들이 mRNA 플랫폼이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M&A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좀 나왔고 mRNA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물론 이제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국내에서 우리 mRNA 관련한 업체들을 꼽을 수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한 회사가 없는데요. 최근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출사표를 던진 게 에스티팜에 에스티팜. 저희
궁금한 건 못 참지 해서 언택트 예, 기업 한번 예,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마 CDMO를 시작으로 할 겁니다. 근데 론자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스티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확장돼서 독감 백신 저희가 이제 mRNA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업체의 컨퍼런스 콜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머크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중에서 머크랑 이제 키트로다 병용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머크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머크의 그 키트로다가 10조 이상 이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머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이거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머크가 준비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ADC 하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외부로부터 도입을 해서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 그러니까 그 키트로다 외에 다른 이제 품목들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내 업체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이제 머크의 키트로다하고 병용 전략을 많이 펼치는 업체들한테는 예, 예. 이 의존도를 낮추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빠르게 머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머크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좋은 데이터로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품목을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크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 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머크랑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크의 키트로다랑 병행할 수 있는 업체가 메드팩트인가요? 메드팩트 포함해서 네. 다양한 뭐 제넥신도 있고요. 다양한 국내 바이오텍들이 병용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털란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CDMO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CDMO 하는 회사들, CMO 하는 회사들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업체들도 좀 들어봤는데 캐털란트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21년, 22년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황기가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뭘 먹고 살 것이냐라는 질문들 중에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지금은 이제 대세거든요. 키트로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열릴 건데 이거는 항체보다 더 어렵고 생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mRNA도 마찬가지입니다. mRNA도 화이자의 CEO가 얘기했던 거는 개발만큼 생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생산은 외주 CDMO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 22년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로 활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오텍들이 또 빅파마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MO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국내 CDMO 하는 업체들한테 또 긍정적으로 예, 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mRNA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CDMO로 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정리해주고 계세요. 네. 우리 허혜민 연구원은 직접 뭐 미국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니까 앞으로 해외 출장 안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남긴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관심은 또 실적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제약 바이오 4분기 실적은 되도록 네, 잊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실적이 4분기에 좀 R&D 비용을 그동안 못 썼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몰아 쓰는 경향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는 R&D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시즌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런 어제 발표한 또 종근당도 그랬고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이제 R&D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그렇지만 사실 네. 많은 업종들이 4분기 일회성 비용이 있긴 한데 특히 우리 제약바이오 쪽은 R&D 비용을 중심으로 일회성 비용이 4분기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도 4분기는 실적보다는 향후 계획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쪽에 더 그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그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체들이 있다면 어떤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회사들 중에서 뭐 4분기 실적도 잘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됐습니다. 예. 일단 4분기 실적은 그 조금 고객사가 매출 인식 시점이 좀 당겨져서 반영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더 빨리 나가면서 가동률 자체는 크게 3분기하고 다른 점은 없어요. 3분기가 1공장이 65%, 2공장 100%, 3공장 20%. 지금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률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4Q 때 가동률이 1공장 때보다 5% 더 증가, 그다음에 3공장은 5%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던 거는 이 바로 매출 인식 시점 때문인데요. 21년에 그 가동률이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걸 좀 봤을 때는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3공장 가동률이 50에서 6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되면서 21년 실적은 굉장히 좀 3공장에 대한 그 레버리지 효과,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가동률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 3공장 가동률이 50에서 60%가 아니라 90%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부분이고 이 부분이 곧 매출 성장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4공장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질 것 같은데 그쪽 계획은 어때요? 네, 4공장 지금 건설 들어가고 있어서 올해는 계속 이제 증설할 것 같고요. 22년 하반기 말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가동률과 신규 공장 계획에 꼭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아 ST도 조금 재밌었는데요. 동아 ST는 사실 작년에 실적이 2020년에 실적이 이제 지지부진했고, 그다음에 R&D 모멘텀도 그닥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 대비 굉장히 많이 저렴하고요. 7천억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 지수가 90%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이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이제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시 올해에도 실적은 R&D 비용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적에서 큰 기대는 없고요. 대신 만약에 이제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일스톤 유입으로 해서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고요. 지금 그 가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텔라라 시밀러입니다. 이 스텔라라는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이고요. 예, 예. 지금 시장이 7, 8조 정도로 꽤 큽니다. 옛날에 그 셀트리온의 렘시마의 오리지널이 레미케이드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고 시장이 7, 8조였던 거 감안하면 그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한 달 먼저 삼상에 들어갔고 동아이스트가 그 다음으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삼상에서 좀 선두로 셀트리온하고 같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허 만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3년, 24년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은 동아이스트, 일본은 이제 메이지가 판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미국 쪽에 판권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권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올해에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이스트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성과를 주목하자는 얘기로 또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좀 들어가 봐서 최근에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녹십자 랩셀 보고서를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그 기술 이전 계약 이슈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녹십자 랩셀이 약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녹십자 랩셀은 바이오텍 회사고요. NK라는 걸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NK가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암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러니까 T 같은 경우는 타이머스라고 해서 이제 흉선에서 훈련이 돼서 암을 죽이는 세포인데 NK는 그런 훈련 없이도 암을 찾아가서 뭐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암의 자살 신호를 계속 쏩니다. 그래서 암의 DNA를 끊고 스스로 자살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라고 하면 포프린이라는 거를 계속 뿜어서 예. 암이 이제 터질 때까지 이제 그 분사하는 그런 이제 기전이라서 이 NK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은데요. 중간에는 한번 이제 NK에 대한 데이터가 해외에서도 좀 조용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식었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아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NK 다시 볼 때 되지 않았나 혹시라는 제목으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작년 이제 초에 썼는데 예. 데이터들이 뭐 카인K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했고 이 그 차트 보시면 이제 페이트가 NK 대장주 업체인데요. 제가 그때 자료 썼을 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조 하다가 지금 이제 10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난퀘스트도 2천억에서 지금 뭐 3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NK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NK 상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페이트가 얀센하고 처음으로 NK 플랫폼에 관한 대규모 딜을 한번 했습니다. 3조 예, 예. 딜이고요. 이게 타겟당 거의 8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녹십자 랩셀도 이 NK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딜인데요. 바로 머크하고 2조 정도 이제 1.8빌리언이니까 2조 정도 딜을 했고 타겟당 이제 7천억이기 때문에 예, 예. 이 페이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이번에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 그 랩셀에 대한 NK의 산업이 굉장히 좋고 회사도 되게 고무적인데 예, 예. 주가는 근데 막상 이 대규모 이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무슨 다른 스토리가 좀 있나요? 기대감이 아무래도 NK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반영이 됐었고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기술 이전이 되면 이게 빠지는 항상 이제 그게 패턴화가 약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기술 이전하고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더 이제 급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없나? 뭐 이게 새로운 뉴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뭐 대표님이나 그 연구소장님 그 안에 있는 이제 최대 주주분들의 매도 공시가 지분 매도 있었군요. 네, 예, 지분 매도 예. 공시가 있었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0.14%고 15,000주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대입하면 20억 정도이고 그런 일들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투자 심리상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해외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한간 그 내부자의 매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당시에가 뭐 80불, 70불 모더나일 때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위축됐지만 지금은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180불대로 결국은 회사가 좋으면 이제 펀더멘탈이 재평가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녹십자 랩셀에 대한 펀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딜 때 특히 카인K 이번에 했던 거는 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NK에서 조금 더 면역을 부스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센 거고 이거 이제 동종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더 큰 자가보다는 이제 동종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특히 머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키트루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의 일환으로 이 세포치료제를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레퍼런스가 이번 딜로 인해서 있을 수 있고 추가 이제 플랫폼 딜이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NK 플랫폼을 셀진, 머크, FB 이렇게 이제 차례로 계속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 한 사례들은 앞에서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맺게 되면 다들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바이오테크의 기술 이전은 의미 있는 성과고 녹십자 랩셀이 큰 성과를 거뒀는데 추후에도 좀 그러한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예. 자, 좀 우리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2021년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 딱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작년에 워낙 잘했고요. 좋았죠. 예. 작년에 이제 대장주들도 명확했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코로나 진단 업체들, 관련 업체들 굉장히 좀 핫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맛으로 평가하면 자극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에는 그걸 좀 검증하는 해이기도 한데, 올해 대장은 아마 CMO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백신들이 생산, 그 다음에 치료제 생산되면서 CMO 업체들의 관심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직도 핫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상장한 PB파마도 그랬고, 3월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대여이기 때문에 대여죠. 예.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과 더불어서 CMO 업체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그 숫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검증 숫자 검증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근데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 2분기는 좀 챙겨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월 10일이 AACR 초록 발표이거든요. 초록 때는 누가 어떤 걸 발표하는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5월, 6월 달에는 아스코나 바이오USA처럼 큰 컨퍼런스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단기적으로 컨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잠깐 쉬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학회도 있고 신규 상장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면밀히 봐야 되고요. CMO 업체들 또한 그런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놀겠다는 얘기로 들린 것 같은데요. 저 좀 쉬겠습니다. 예. 그 올해 제약 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생산과 관련해서 CMO 업체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될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계기로 이러한 상장 모멘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학회라든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2분기에 많이 몰려있다. 주가는 2분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허혜민 연구원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제약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좀 쉽게 조곤조곤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허혜민 연구원의 강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명절 때는 77인치 OLED TV로 이제 영화 많이 보시는 거죠? 네, 내년에는 꼭 해외 출장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